이게 두 분이 이렇게 생기신 게 되게 어색해서 뭔가 청혼을 그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 동안에 여름에는 휴가를 가야 된다 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방학에 밀린 글들 쓰고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차죠? 교수님은?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학 때 연구하고 글 쓰고 또 수업 준비하고 읽고 싶었던 책 읽고 저도 뭐 어디에 휴가는 못 갔고요. 더워서 못 갔어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 지금 어디 가도 덥고 사실 그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기값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전 또 한 거는 방학 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방학이니까 이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참 되게 큰일인데 이제 그 유튜브나 또 쇼츠를 통해서 그 요리들을 보니까 그게 계속 이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거는 또 실행해 본다 해서 요리도 되게 많이 좀 해봤어요. 와, 그게 꽤 많이 느시겠습니다. 네, 네. 맛은 보장 못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애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해서 뭐 집에 있질 않으니 그렇습니다만 정말 집에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은 방학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속이 터집니다. 그죠? 네. 그 모든 꼴을 보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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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시작이 제가 쓴 책을 읽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히브리어 단어 한 70개 정도를 간략하게 뭐 설명하는 그런 걸 주시면은 그걸 일종의 독서 노트로 만들어서 한쪽 구팅에 그렇게 단어 설명 있고 나머지에는 책 읽고 감상 쓰는 뭐 이런 걸 하자고 제안하셔서 제가 알겠다 하고는 70단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커져서 70단 회복을 한 이거로 365를 하면 어때요? 해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확장돼서 히브리어 365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김근주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바통을 받아서 이제 구약이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소개가 되니 신약도 헬라어로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개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저도 동의해서 신약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한 365개를 뽑아서 소개해보자.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서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힘들었던 게 단어 선정이었어요. 365개나 되는 단어. 처음에 70개 고르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 고르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라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 이렇게 뽑았는데 365개는 정말 그 단어를 뽑느라고 그게 일단 단어만 뽑으면 그 다음은 이래저래 뭐 용례 찾고 검토하면 되는데 단어 선정 자체가 굉장히 고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중요한 걸로 200개는 했고 그 다음 100몇 개를 하려고 하니 우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저도 초반계는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헬라어 중심으로 먼저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는 했던 거를 다시 뽑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복된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치면서 다시 찾고 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아 어차피 이게 이제 묵상을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어차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 신약 성서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역으로 말씀을 역으로 네 찾고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헬러를 소개하는 걸로 끝부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단어로 찾다니 진짜 힘나는데 사실 중요한 본문 잡고 네. 거기 있는 단어로. 그렇죠. 저는 중복해서 하는 바람에 했던 것 또 한 경우가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새로 다 썼고 우와 열심히 썼다. 이미 했음. 정말 허탈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김구주 교수님한테 사진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이게 출판된 지 한 2주 때는 종교 베스트셀러 1, 2위가 됐었어요. 다 2주째, 2주, 3주째.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교수님 워낙 이제 유명하셔서 조금 그래도 그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제 거는 이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다라는 것에 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읽으시면서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니 좋더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아주 적은 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적은 수? 빨리 넘어가볼까요? 뭐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한 100개까지는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읽기가 어려웠고 별 수 없이 이제 매일 뭐 연구를 하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하다가 아 이 단어 중요하네 이 단어 중요하네 뭐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이쪽으로 뽑아놓고 다음에 요 원고를 써야 될 때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제 나름대로는 이 구약 본문에서 중요도의 단어였지 않았을까 싶고 어떤 것들은 빈도가 안 높은 것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등장하는 빈도수가 별로 많진 않은데 제가 뭐 꽤나 많은 양을 다룬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꽤나 주관적인 것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가 횟수는 별로 안 나와도 아 요거 말할 만한 것들이 꽤 있다 싶은 뭐 결국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과 말하고 싶은 단어들 뭐 결국 이렇게 정해졌다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가 그냥 모르고 그냥 한국어 성경만 읽을 때는 그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근데 그 헬라어의 원뜻을 알면서 이렇게 앞뒤 맥락으로 연결해서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했던 것들. 그래서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더 확장되면 저는 어떤 것들은 더 쓰면 좋겠다 싶은데 좀 더 긴 분량으로 이 단어를 써내려가면 뭐 일종의 저는 이게 제 나름의 구약신학 혹은 뭐 교수님의 신약신학일 수도 있고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양 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길게 풀어가기가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이거 해볼 만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되게 좋은 거는 우리 이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구약이 히브리어로 또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이 성서가 번역이 되고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학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앙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김근주 교수님 하니까 미슈파트가 딱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뭐 저도 제가 원체 말을 많이 말하기도 했으니 저도 맨 처음에 그래 그냥 미슈파트 하자. 2번은 제작하고 아마 3번은 했어도던가 하여튼간에 뻔하게 했었습니다만 뭐 하여튼 저는 미슈파트와 제다카에 대해서 난 왜 이전에 배운 적이 잘 없지?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꽤 오래 공부했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잘 들었던 적이 없지? 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이 단어 정말 참 많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지셨고 그 다음에 이 오직 은혜로 건진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뭐냐? 좀 그럴 때 미슈파트와 제다카, 헤세드 뭐 이런 것이겠다 싶어요. 뭐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내내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와 교우들과 나누었던 가르침이 결국 한마디로는 정의로운 삶이었다는 점에서 제가 미슈파트를 일본에 안 다룰 수는 없었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페를 먼저 할까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를 앞으로 놓을까라고 좀 고민은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로고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가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사랑이겠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겠다 싶어서 아가페는 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니 쉬운 것 그러나 진리의 핵심인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가페를 가장 먼저 네, 썼던 것 같아요. 그럼 2번은 로고스? 아니에요. 알레테이아가 2번이고 로고스 조금 네. 조금 밀렸습니다. 로고스가 1번이 안 되자 더 밀려버리면. 저는 없었어요. 하여튼 처음 70번까지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만 골랐고 제가 좋아하는 순서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었고 그 다음에 71번부터는 정말 그때그때마다 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다 보니 다만 제가 이제 그쯤 하면서 아, 요 단어는 끝에 해야지 뒤로 뺀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좀 몰려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해서 제가 출판사분들한테도 요거 우리말 가나다순, 가령 미슈파트는 미음, 제다카는 쌍지읒, 우리말 가나다순 하는 건 어떨까요?도 했는데 근데 뭐 출판사분들은 그냥 제가 정한 순서대로 가고 달리 색인을 만들어서 뭐 이 넘버링을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았겠다 싶고 하여튼 가장 기본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내가 책 읽으면서 맞닥뜨렸던 참 꼭 필요한 단어다 싶은 것들 뭐 이렇게 거의 무작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수미상관 그 가운데는 전혀 아무렇게나 했고요. 처음을 아가페로 했으면 마지막 365가 이제 예스 나이예요. 네, 그래서 사랑 예스 그렇습니다로 해서 아가페와 나이로 그것만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만 끝에만 이렇게 약간 했고 나머지는 저도 제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그 방식 이렇게 만드는 책 이걸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리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글자를 배울 때 이렇게 알파벳을 먼저 다 배우고 뭐 자음 모음에 이렇게 뭐 구성으로 읽고 이런 것보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한글 가르칠 때 뭐 가나다라 아야어여부터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냥 글자를 한글어를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아이가 다니는 곳만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읽어봐 그냥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냥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우리 아이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리는 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첫 시작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기억에 무엇을 마음에 두다 뭐 이런 일종의
수거인 거죠. 한 단어가 아니라 전치사까지 있는 수거 같은 뭐 이런 단어들도 제가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아, 이 무언가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자꾸 생각하는 것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을 공부하다가 제가 에스겔서에서도 꽤 많은 단어들을 골랐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 뭐 이런 이 단어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단어는 용례가 별로 안 되고 에스겔서에만 거의 나오고 구약의 다른 책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 건데 하여튼 저로서는 뭐 죄를 안 짓는 게 참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못 살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쪽팔려는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되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네 기독교가 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싶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구라치고 해서 전 그런 단어들이 뭐 제가 뭐라 뭐라 풀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제가 365개의 단어를 통해 나 자신에게 또 우리네 신앙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는 저는 365개 전부 다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 나누고 싶었던 것들 다 그런 내용이었다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도 있다시피 그래서 피스티스란 말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믿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소망 엘피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좋아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이제 조회라는 좋은 단어도 있고, 제가 요즘에 좀 그 은혜 받고 있는 단어,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 단어는 이제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그 인내할 필요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성서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이고요. 그건 아래서 머물다. 그래서 휘포, 전치사 휘포하고 이제 무네오, 살다. 그래서 아래서 살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싶은 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예요. 마크로디미아 이것도 인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합성어예요. 마크로 하면은 요 영어의 매크로 있잖아요. 큰, great, 위대한, 뭐 큰 그 마크로이고요. 그다음에 디미아는 이 디모스에서 온 명사형인데 이게 우리의 뭐 desire, 우리의 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의미의 마크로디미아가 굉장히 큰 열정, 큰 위대한 의지, 이게 인내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할 때도 이 마크로디미아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정을 가지시고 참으시는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 더위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이 큰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로디미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뭐 저는 365니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개씩 뭐 저는 생판 모르는 언어, 히브리어가 생판 모르는 언어이지만 근데 거기 있는 그 단어의 소리를 약간 소리가 있으니 그 소리를 생각하며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 짧은 글, 그 짧은 글이 있는데 뭐 정말 몇 분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루에 한 단어씩 음미하고 중얼중얼 소리 내서 그 단어를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는 음미를 해보고 하루에 한 단어씩만 묵상하자 싶어요. 그리스어와는 달리 히브리어는 진짜 단어가 몇 개 안 됩니다. 거기 365개인데 이 365개의 단어만 알아도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계속 같은 단어 반복돼요. 우리 뭐 진짜 단어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65개만 아니면 사실 뭐 사전 없이 꽤 전에 읽을 수 있기도 하겠다 싶기도 하니 하루에 한 개씩만 읽고 궁리하고 뭐라 몇 줄 적어두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 이런 책을 처음 봤거든요. 뭐 이렇게 잠깐 펼쳐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잘 펼쳐져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책들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찢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펼치면 펼쳐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기본적으로 또 이 큐티예요. 큐티. 네. 큐티 할 수 있는 책이어서 또 자기가 묵상하는 바를 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잘 만들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 해서 출판사를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큐티 책이니까 나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말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상관없이 그냥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큐티 책이다라고 소개해드리니까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네. 떠오르는 거 있으면 적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요즘에는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원어 그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어 인용을 하실 때 간단한 사전용으로 네, 그 원어를 딱 아시니까 색인에서 딱 먼저 찾아보시고 그 딱 역으로 가서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마 설교 준비하시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365 1년이고요. 하루에 히브리어 하나 헬라 하나 버거워요. 한 개만. 그 다음에는 헬라어 365 또 1년이잖아요. 2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럼 다시 맞아요. 그래서 네, 몇 년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요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좋고 우리 교우분들이 묵상하기도 좋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좋고 아니 이건 횡재가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작업하는 게 제2성전기 이제 정말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끌시끌하게 이야기했던 70인역 번역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5년에 걸쳐서 제가 맡은 부분들 구여 70인역에서 제가 맡은 부분들을 매일 꾸준히 조금씩 번역하는 게 뭐 저의 늘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올 여름 방학을 이 책을 완성시키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요. 원고는 마무리가 돼서 일단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네, 도서출판사 하경에서 나올 거고요. 아마 가을이나 늦으면 겨울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성서 본문 해석한 것들 가지고 있었던 저널에 낸 논문들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쓴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주제는 이제 여성들을 성서 본문에 있는 여성들을 다시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신약을 다? 신약 많았습니다. 제 분야에서만 그래서 특히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재해석해 보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 제목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혜의 자녀들 라고 제가 그 여성들을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안 하셨더라도 제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은 제자들입니다. 여성 제자들이라고 명명하면서 제가 좀 재해석을 해봤거든요. 그 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저는 이 원고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가령 히브리어에 잘 안 쓰이는 단어 뭐 히브리어도 알려진 거 있잖아요. 미슈파트 제다카 샬롬 뭐 이런 거 있지만 안 알려진 단어들에 대해서 뭐라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 생각과 주장을 나눌 수 있어서 뭐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다채롭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걸 뭐 나눌
좋은 기회였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뭐 제가 저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책이 요게 저의 높든 낮든 저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요 따우 생각들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구나. 뭐 이게 저는 잘 드러난 게 이런 이 요 책 히브리어 365 요 책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의 이제까지의 공부를 한 매듭 정리하는 느낌이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사실은 평신도 분들에게 이 헬라어를 소개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적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외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헬라어의 의미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제가 요 큐티용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저도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깨닫는 그런 은혜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소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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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